건표고를 집어넣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갈리는 거 지금 보이시죠? 네. 금방 가는데 벌써 이렇게 곱게 세상에. 갈려져 있는데요. 네. 이 천연 양념은 그때그때 갈아서 먹어야만 오! 정말 맛이 좋거든요. 야, 너무너무 네. 곱게 지금 막 아예 가로로 분쇄가 네. 되는 모습을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딱딱한 어머 어머 보세요. 쫙 요거 요 곱게 이게 지금 요 뿜어져 나오는 거 보세요. 그냥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요. 어머. 이건 건뼈고뿐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 그럼요. 옆에 보면 커피도 이렇게 커피? 곱게 그때 갈아야 커피 향이 살아있고요. 마역식 그렇고 이유식 할 때 그렇고 요거 아! 천연 조미료 할 때는 요걸 그때그때 갈아서 해야만 묵은 냄새가 안 나면서도 쩝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두도 네. 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분쇄로 쓰실 네. 수 있는 거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네. 자, 그야말로 핸드블렌더. 이거는 진짜 내 손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진짜 선생님. 그럼요. 예. 저기 그러니까 블렌더 그 믹서가 잘 못하는 거는 이게 핸드블렌더가 하는데 예.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바가.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는데요. 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김장철이 돌아오고 김장 준비해야죠. 김장뿐이 아니라 이제 늘 김치 담가 먹을 땐 좋은데요. 네. 요 속에다가는 제가 사과도 집어넣고 찬밥도 집어넣었어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젓갈, 액젓도 집어넣으셔야 되고 네. 고춧가루도 하셔야 되고 마늘도 다진 거 네. 같이 그대로 섞으셔야 네. 되면 네. 김치 양념장 만드시는 것만 해도 재료가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네.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다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예. 사과도 집어넣고 찬밥을 넣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에는 찹쌀가루를 넣는 것보다 밥을 집어넣는 게 알다리 김치 했을 때 양념이 착착 엉겨붙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분리하셔가지고 네, 분리하고 이건 또 뭔가요? 오늘 우리 이거 고급 사양에도 안 주는 네. 이걸 드리는데 이거는 무조건 푸는 거 계란 푸는 거 밀가루 푸는 거 빵 반죽 다 돼요 이거. 이것도 생크림 네. 같은 거 만드실 때도 그럼요. 한쪽 방향으로 저으실 네. 필요 없이 거품기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다리 김치 할 때 네. 김장할 때에도 밥을 집어넣고 하게 야. 되면 양념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거죠. 덩어리진 거 없죠. 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핸드블렌더 세트도 받아가시고 네. 저희가 다지기 이제 전용 컵이 가는데 네. 물론 탈색에도 갑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다지기 종류는 마늘 다지기예요 선생님. 예. 이 속에는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저속으로 돌아가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을 당기는데 이거는 요리 선생이 정말 좋아하는 기능인데 네. 요리 선생뿐이 아니라 밥해 먹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딱 대면은 예. 보실래요? 요 마늘을 여기다 갈아야 그러니까 다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보통 마늘을 믹서기에 잘못 가셨다가 네. 곤죽 생기거나 물이 생겨가지고 아마 나중에 다져놓고 후회하신 분들 어떻게 계실... 알았어요 정우 씨? 뽀송뽀송해요. 여기 보면은 물이 안 생겼잖아요. 네. 마늘을 이렇게 다져놔야 음식을 했을 때 정말 맛있는데 네. 제가 우리 그냥 믹서기에다 이렇게 갈은 건 이렇게 됐어. 이거는 약간 색깔이 변했어요. 네, 이거는 2, 3일만 물이 생겼어요. 2, 3일만 돼도 이렇게 색깔이 갈변이 됐는데 그렇죠. 요렇게 칼날로 다진 거는 일주일이 가도 색깔 변함이 거의 없어요. 이것도 저감 회전, 네. 회전 방식으로 진짜 네. 물이 생기지 않게 뽀송뽀송하게 다져주는 거 중요하고 여기 봐. 채소 다지는 거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돼지고기 다져가지고 외제 애기들 좋아하는 동그랑 때 햄버거 스테이크 만드실 때도 김치 다져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네.